종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경마 주간이 끝났고 이제 금주는 11월의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11월 3주차 경마 주간인데 매주 월요일에는 여러분들과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특이한 사항들이 있다면 지난주 특이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또 금주 경마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금주 경마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네. 그리고 평소 여러분들 좀 궁금하셨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제 게시판이나 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경마에 대해서 알고 싶던 내용들 여러 가지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다 이제 그런 질문들도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는 1호 경주가 특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배당 정말 많이 터졌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됐는데 금주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주는 일단 출전 루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전 루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경주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배당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부산도 서울도 출전 루수가 워낙에 많아갖고 현재 뭐 마필들은 적셔되어 있는 상태니까는 오랫동안 출전 못해서 금주 경마도 금토일 3일 모두 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11월 16일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해보고 싶은 사항은 그겁니다. 일단 뭐 서울, 부산, 제주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는 저는 예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서울 경마는 뭐 아는 말도 많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아, 기수들도 많이 알고 나 서울 경마에 대해서 좀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독 부산 경마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시는데 서울 경마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 이제 일요일 성적표입니다. 11월 15일 일요일 부산 성적표인데 3경주 복식이 600배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못 맞힙니다. 저도 이런 정도 아무리 중고배당 좋아하지만 이런 정도의 고배당은 잘 못 맞힙니다. 뭐 물론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뭐 그 후로 50배 뭐 또 점배당 부러지고 16배 100배 이런 거 들어왔는데 특히 마지막 경주 같이 이런 배당들은 흔적이 있는 고배당 마필들이 출전하는 거기 때문에 적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마의 배당 마필을 어떻게 찾는지 부산 경마의 배당 마필을 어떻게 찾는지 부산 경마의 중고 배당을 어떻게 적중할 수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저만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해 보려고 오늘 월요일은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두 개의 경주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두 개의 경주를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 경주는 11월 13일 금요일 9경주고 두 번째 경주는 11월 15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주인 11월 13일 금요일 9경주로 보시면은 성산파워 닥터스카이 제가 이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끝장 승부처에서 한 방으로 맞췄는데 한 방으로 적중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전 결과는 복승식 30배, 쌍승식 80배, 쌍복식 100배가 넘었죠. 그죠? 어찌 보면은 적중하기 어려운 경주였는데 저는 쌍승식을 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복승식 30배가 이제 금요 경주 11월 13일 금요 경주 최고 배당이었습니다. 복승식 기준으로 어떻게 이 30배를 적중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당 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화면을 자주 바꿔야 되는데 조금 익숙치 않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잠깐씩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차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1월 13일 금요 9경주입니다. 보시면은 12도 출전하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말이 있습니다. 누구냐? 성산파워죠. 그죠? 성산파워. 성산파워는 무조건 온다. 무조건 올 수 있다. 현장에서는 좀 바람 많이 불었습니다. 원래 복병 정도로 인기가 없었는데. 이 말은 이제 이게 경마왕 예상지입니다. 경마왕 예상지인데 제가 기획하고 구성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워낙에 많이 보시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보시고 특히 좋은 점은 이 기록 상세나 이 전개에 대한 풀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밑에 전개 프리만 봐도 이 말이 어떻게 뛰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일단 3회전 경주부터 시작합니다. 8월 7일 12경주 보면은 진겸 기승에서 차분하게 타자 어떻게 합니까? 입상합니다. 자, 그러면 자, 8월 28일 13경주. 자, 7번 게이트 이희천 기승에서 사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주를 봐야겠죠. 이 말이 능력이 어떤 건지 또 잠깐 기다리십시오. 8월 28일 13경주 7번 게이트 성산파워입니다. 화음명을 또 바꿔야 되니까는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또 경주 화면을 틀어드립니다. 호답 4등급 자, 시작하겠습니다. 부경이 13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바람의 약속이 출발 때 이탈이 빨라. 자, 어디 있느냐? 빠르게 앞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로즈블리트 네, 성산파워 7번 게이트. 안쪽에 있는 네. 1번 톱스. 일단은 무난하게 타는 것 같죠. 근데 코너 돌 때 이미 3열 외곽으로 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선두권에 붙지 못하고 계속 처집니다. 뒤로. 어떻게 타야 되는 말이라고요? 선입으로 편하게 타야 차분하게 타야 들어오는 말인데 현재 위치나 포지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은 안 나옵니다. 화면에. 지금은 안 나오고 이제 코너를 돌아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 있느냐? 저기 뒤에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쳐져 있죠. 여기에. 원래는 이 정도 포지션의 자리를 잡는 말입니다. 순발력도 있는 말이니까. 결국은 초반 전개는 기술 따듯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중위권에서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중후미권에서 따라갑니다. 더 붙여야죠. 다른 말로 스퍼트하면 더 붙여야죠. 따라와야죠.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이 말은 모르고 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코너 돌 때. 거의 맨 뒤로 쳐집니다. 그 순간 말 잘못 탔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돌 때는 사코를 돌 때는 꼴등에서 세 번째 돕니다. 네, 꼴등에서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로 접어들었죠. 직선 탄력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때리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안 나오죠. 앞에 가는 말들 보여주니까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후미권에서 경주로 풀어가도 종말의 탄력이 계속 잘 나옵니다. 왜? 기본기가 있는 말이니까. 보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결국은 6번까지 이기고 3등까지 근접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주 딱 보면은 무슨 느낌이 듭니까? 아, 기수가 잘못 탔구나. 기수가 잘못 탔기 때문에 다음에는 잘 타는 기수가 기승을 하면은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경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요 경주 정동철 기승에서 어떻게 탑니까? 그죠? 외곽도 안 돌고 선입 최적으로 타니까는 다시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기복을 보인 게 아니라 이때도 차분하게 선입으로 타야 되는데 이때는 기승기수가 마필은 모르고 탔다. 그렇기 때문에 성산파운은 이번에 된다. 일단은 제일 세게 보고 가는 겁니다. 골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동반 파트너를 어느 마필로 골라오느냐는 굉장히 애매한 경주였습니다. 왜 애매한 경주였냐? 보시면은 자 원픽 보십시오. 선행 인기 많았습니다. 선행 갔죠. 선입 갔죠. 취입했죠. 각질이 지 맘대로 탑니다. 여기에 직전에 모준호라는 신인 기수가 타서 늦발했는데 늦발하면 끝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선두권에 붙는다고 뒷심이 있습니까? 선행간 경주, 유현명 기수 타서 선행간 경주 한번 들어왔죠. 최근 두 번은 특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원픽은 일단 약하게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다음 마필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티 형도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걸음의 여력이 하나도 없다. 계속 쥐어짠다. 그죠? 이렇게 취입마가 대체로 보면은 능력이 아주 괜찮은 말들은 뭐 세네 번씩 취입합니다. 그런데 두 번 정도 취입으로 이빨이 짜내면은 다음에 아무리 컨디션 조절하고 잘해도 예전만큼 취입력이 안 나옵니다. 한두 번 또 쉽니다. 그리고 또 취입력이 잘 나오는데 어플리티 형은 제가 그때 막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쥐어 짰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플리티 형? 너도 약하게 봐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마필이 또 팔렸냐?
의외로 현장에서 같이 입상했던 닥터 스카이는 약하게 팔렸습니다. 외곽에 있는 전설의 보스가 또 인기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직전에 위험명 기승에서 선행 갔다 선입 갔다가 최적으로 타갖고 느린 기록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도 3회전도 보시면 선두권 외곽에 편하게 붙은 경주에서 우승했고 어쨌든 최근에 뛰어온 경주들은 선두권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해야 되는데 12번 게이트 직전에 기록이나 능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그럼 너도 약하게.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일 현장에서 주로 한 방으로 적중을 했던 자, 이 닥터 스카이도 이 편성이나 능력을 보면은 물음표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센 편성이 아닌데. 직전에 잘 탄 건 아닌데. 단지 페로비치가 기승했고 감량이 좀 있다. 그런데 그날 페로비치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둡니다. 자, 잠깐 기다리십시오. 또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또 성적을 보여드립니다. 11월 13일 금요일 경주입니다. 자, 3경주 그레이 엔젤 누구죠? 여기 나오시죠? 나오죠? 페로비치.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페로비치. 그죠? 그레이 엔젤 페로비치. 3경주 우승. 자, 또 넘어갑니다. 5경주 알파스타 누굽니까? 페로비치 우승. 자, 8경주 넘어갑니다. 월드토 누굽니까? 우승 페로비치. 그죠?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8경주가 열리는데 8개 경주가 진행됐는데 페로비치가 3승했습니다. 아, 오늘 페로비치 컨디션 최고구나. 어떤 말이든 타도 들어오는구나. 지난주 일요일 11월 15일 일요일 서울 경마의 히어로 누굽니까? 김동수 아닙니까? 그죠? 5번 들어왔나요? 4번 들어왔나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5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페로비치의 컨디션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날. 그러면 다른 마필들 능력 다 밋밋하고 특징도 없는데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됩니까? 선택은 당연히 페로비치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30배밖에 안 되는 배당이었지만은 가장 세게 부는 말 한두 정해놓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오늘 가장 잘 타는 기수가 누군가. 부산 경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실명고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특급 기수인 유모 기수 또 최모 기수도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씩 기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늘 날아다니는 기수를 골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후반부로 올수록 아 오늘 어떤 기수가 잘 타고 오늘 어떤 기수가 배당을 내고 들어오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드린 경주였고 자 두 번째 경주는 또 잠깐 기다리셔야 됩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두 번째 경주는 저를 아주 뼈아프게 했던 경주였습니다. 11월 15일 일요일 마지막 6경주입니다. 6경주 그죠? 서브캣 코어 블레이드가 들어왔죠. 제가 유튜브 방송 진행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냐? 무슨 말씀 드렸냐? 예, 네, 무슨 말씀 드렸냐? 부산교차 마지막 경주에서 터지면 누구다? 터지면 아직 방송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번 다시 봤는데 후회했습니다. 터지면 코어블레이드다. 무조건 코어블레이드가 터진다. 코어블레이드로 무조건 터지니까는 터지면 코어블레이드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날 제가 일요일날 현장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중간에 흔들리기도 했고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저는 그냥 이거 놓고 갑니다.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놓고 가는데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나 또 맞춰보려고 또 쓸데없이 인기율이 킹오브 글로리를 믿고 갑니다. 7-4 주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 잡은 고기를 놓쳤죠. 근데 제가 놓쳐서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4번 코어블레이드가 종합치 백판인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입상할 수 있느냐는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린 겁니다. 그냥 감이나 촉으로 아 될 것 같다 이게 아닙니다.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을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들께 저만의 방법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자 이 방송을 시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자 다시 PDF를 보겠습니다. 11월 15일
이게 좀 느리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11월 15일 자 부산교차 육경주 보시겠습니다. 자 코어블레이드 전족표만 봐도 답이 있는데 이 전족표와 그리고 실전 결과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등급 경주에서 우승하고 9월달이죠. 언제 9월달입니까? 2019년 9월입니다. 이거는 7월 25일은 2020년 7월. 몇 개월 공백이 있죠? 10개월 공백이 있죠. 그죠? 10개월 공백. 그러면 실전은 11개월 만에 뛴 겁니다. 11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뛰었는데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시종 외곽만 돌다가 꼴등을 안 하고 꼴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꼴등에서 두 번째. 근데 이 경주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 뭐 시간 많죠. 여러분들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월요일 방송하는 건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하세요. 자 보시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아, 코어블레이드 여기 있네요. 코어블레이드 복귀전 8월 7일 15경주에 코어블레이드 10번 여기 있습니다. 10번 자 경주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 기다리셔야 됩니다. 화면을 제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1400m 부경의 15경주 출발했습니다. 자 코어블레이드 어디 있냐? 자 순발령 살아있습니다. 순발령 살아있습니다. 아, 여기 붙습니다. 여기 박재희 기수 우리 박재희 제가 좋아하는 순발력은 살아있는데 코어블레이드 얘기하죠. 10번 오랜만에 출전해도 순발력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적응도가 떨어지니까는 코너 돌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네. 보십시오. 여기 있다가 점점 처집니다. 뒤로. 왜? 오랜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뛸 리가 없죠. 그리고 외곽으로 좀 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더 뒤로 터집니다. 더 뒤로 쳐요. 점점 뒤로 터집니다. 점점 더 뒤로 쳐집니다. 그리고 뭐 이거 중간에 뭐 끊어도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계속 쳐져갖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는 10개월 만에 복귀전인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 이걸 보고 다음에 되겠다? 안 되죠 이거는 무조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인 정석 복귀를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복귀전에서는 꼴등에서 두 번째 했다. 아 특징이 없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자 10월 16일 10경주에서 펼쳐집니다. 10월 16일 10경주 1등급 1400 경주 거리 12번 코어블레이드 여기 있습니다. 코어블레이드 자 어떻게 뛰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12번 코어블레이드 1등급 1400m 부경의 10경주 출발합니다. 4번 메이저 안 나오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거 나와야 되는데 방송사고 나는데 이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아 이게 제가 이게 기계에 익숙하지 않아갖고 좀 그렇습니다. 좀 능수능란하게 여러분들 매끄럽게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런 걸 못해요 아직. 이해하십시오. 1등급 1400m 부경의 10번 아 안 나오네. 큰일 났네. 4번 메이저 알파 큰일 났어. 이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지? 다시 해볼게요. 자 경주 성적 10월 16일 10경주 네. 12번 코어블레이드 영상 보기 제가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바꿔주면 나오는데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올까요? 그럼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유튜브 나옵니다. 아 잘 됐네요. 자 나옵니다. 12번 코어블레이드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나운서 중계가 안 되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스타트 좋죠. 쭉 갑니다. 복귀전 10개월 만에 복귀전에서도 순발력이 비교적 잘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안 나오지만은 이때도 비교적 순발력 잘 나옵니다. 2000에는 항상 이렇게 타네요 말을. 지금 새삼 또 깨닫네요. 최외곽 돕니다. 최외곽 계속 외곽만 돕니다.
외곽 돌죠? 외곽. 중위권 외곽.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중위권 외곽 돌고,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말이, 뭐, 일명, 그 대하시라고 하는, 좀 붙여놓죠. 선두권에. 근데, 이때는 이미 무리했습니다. 큰 무리는 아니지만, 무리는 했습니다. 자체로. 자, 코너 돌 때는 중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중위권까지 올라섰고, 자, 직선주로 해서 보시면, 데뷔전에서는, 복귀전에서는 이 뒤에 쳐져갖고 꼴등한 거 보셨죠? 직전 경주 장면.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선두권과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끈끈합니다. 어? 끈끈하네? 어? 직전과는 완전 달라졌네, 말이.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경주에 적응을 하니까 이렇게 끈끈하게 뛰는 겁니다. 굉장히 끈끈하게. 보십시오. 그죠? 1차, 2차, 3차는 있지만은, 나머지는 다 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 변화가 왔구나.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지를 하고, 다음에 편성이 맞으면은, 노려봐야겠다. 라고, 딱, 눈에 찍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상황을 보시면은, 제가 또 이 기계에 익숙치 않습니다. 보시면은, 자, 월드데이 보시면은 보십시오. 선행 가서 퍼졌죠. 그죠? 이번에 선행 가면은 버틸까요?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선행마가 한번 퍼지면은 다음엔 더 퍼집니다. 예, 그게 선행마의 습성입니다. 믿지 못하죠. 월드데이. 그죠? 근데 이놈의 페로비치의 킹 오브 글로리 여기에 꽂혀가고, 페로, 이게 실제로 세긴 셉니다. 세긴 센데, 아, 왜 못 돌았는지 지금도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센 말이고 서브캣도 되는 말 아닙니까? 그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말. 그리고 내려와 보면은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무정경도 현장에서 팔렸는데 직전에 빠른 말들 많지 않아서 쉽게 선행 갔습니다. 이번에 빠른 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정경은 물음표 당연히. 그죠? 그리고 킹 오브 글로리 세, 서브캣 세 이렇게 인정.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월드데이? 선행가서 버틸까? 물음표. 그럼 배당을 누가 낼까? 이렇게 계속 경주 분석을 하다가 보면은 이 코어 블레이드가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아, 선두권이 접전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산에서 효율적으로 경주를 진행하는 코어 블레이드가 이때 꼴등했는데 이때는 끈끈하게 뛰었어. 다음에 이번에 천입에 정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전 결과를 보면은 또 이성재가 그림같이 타줍니다. 자, 다시 경주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딱 원했던 경주 전개대로 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딱 원했던 경주 전개대로 또한 나올 수 있으니까는 아예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자, 코어 블레이드 보십시오. 4번입니다. 4번. 여기 4번. 예, 4번. 땅 하니까 이제 효시기가 쏘죠. 이제 쏘고 나갑니다. 무정경웅도 쏘고 1번도 쏘고 쏘고 나갑니다. 일단 8번 서브캐시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키오블로리도 자리는 잘 잡았는데 직선에서 걸음이 안 나왔고 어쨌든 1번은 쐈고 8번은 여기 붙었고 10번은 외곽. 10번이 가장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번도 장담하지 못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밀고 스타트 늘었는데 정말 꽃같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인기 유리말 바로 뒤에 중위권 코너 돌 때는 더 잘 밀고 들어옵니다. 내산이 확 열려서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4코너를 도는데 간 다음에 서늘하더라고요. 아 이거 4번 놓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미 직선적으로 들면서 이 킹 오브 글로리 따버립니다. 보십시오. 8번 뻗고 1번 죽고 진로가 이렇게 열리니까 1200경주 거리 정상적인 출주 주기로 들어왔고 기본 능력 있는 말인데 후다다다닥 날라오죠. 보십시오. 끝걸음 보십시오 여러분. 날라 들어옵니다. 이미 따는 탄력이잖아요. 예, 따는 탄력이잖아요. 일반 정도는. 다음에 코어블레이드 보십시오. 좀 더 길었으면 이겼습니다. 코어블레이드 또 됩니다. 또 되는 말입니다. 그죠? 그 점까지 딱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렇게 코어블레이드처럼 흔적을 남기고 편성이 맞고 인기마가 좀 못 띄워주고 전개 잘 풀어가니까는 종합지 백판 말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하고 부산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서울은 뭐
찾을 수 있다. 부산은 못 찾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으려고 해서 부산 경마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이 환경주로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배당은 인기 1, 2등하고 붙여서 100배. 이런 경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산 경마도 복귀 잘 하시고 마필 잘 추적하시면은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산 경마 말도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죠? 또 다른 뭐 부산 경마에 관해서 궁금증 있으면은 게시판이나 유튜브 방송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부산 경마도 흔적을 찾아서 추적하면은 고배당 적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산 경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부산 경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시간이어서 부산 경마가 어떻게 배당이 나오고 어떤 마필들을 위주로 배당 마권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하나로 전체가 다 설명이 되지는 않겠죠. 설명이 되지는 않겠는데 제가 뭐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논의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는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내공이 쌓이셔서 스스로 공부하셔도 이렇게 배당 마필들을 잘 찾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금요일 방송은 좀 길었습니다. 월요일이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방송 만들고 저는 이제 금주 경마 준비해야죠. 11월 3주차 경마 경마인데 금주 경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바짝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서 주말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